그게 굉장히 어쨌든 중요한 그 변화를 가져왔고, 거기에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또 이제 이렇게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 거예요. 모든 게꼭 나쁘기만 하고 좋기만 한건 아니에요. 예. 근데 어쨌든 이 서양 근대가 자연을 너무 이제 하나의 물건으로, 하나의 그냥 수단화하고 하나의 대상화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서양도 예전에는 안 그래서, 서양도 고대에는 그리스 신화나 이런 데서 나오듯이 가이아, 어머니라 그랬단 말이죠. 지구를 가이아 여신으로 이렇게 보고 굉장히 이 자연과 더불어서 공존하려고 하는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근대에 와서 깨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뭐 기계론적 세계관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심신이 이원론, 뭐 환원주의, 입자론적 세계관, 여러 이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근데 그 폐해가 이제 너무, 지금은 거의 인류가 이제 더 이상 그 방식으로는 계속 살았다가는 다 이제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게 생겼으니, 이제 좀 뭔가 전환을 정말 안 하면 안 되겠다. 이제 그까지 온 거고요. 이제 그러면서 다시 쭉 동양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자연에 대한 그런 생각들, 자연과 공존하면서 그 자연을 공경하고, 이런 이제 사유들이 지금은 더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자연을 이해하고, 세계를 이해하고, 생명을 이해하고, 이런 이제 세계관이라고 하죠. 이걸 철학에서. 이런 세계관의 전환.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바로 이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가 동학에서 바로 불연기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명 전환, 다시 개벽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바로 이런 어떤 자연과 생명에 대한 이해이기 때문에, 아마 첫 시간에 기억하시는 선생님은 제가 이번 한 학기 내내 몇 가지 강의 목표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세계에 대한 이해가, 또 생명과 인간에 대한 이해가 전환되기를 원한다. 이게 아마 기억하실 분은 이제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바로, 문명 전환을 왜 필요한 게 바로 이제 그런 관점의 전면적 전환이다. 그걸 동학식으로 말하면 천도의 현대적 회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런 걸 위해서 이제 생명운동,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 또 이제 좀더 구체적인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미래의 청사진이 필요하다. 더 나은 시나리오의 구체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넘어선 그런 어떤 새로운 체제에 대한 상상력. 원래 이제 인문학이 하는 게그 역할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하면, 아, 뭐 현실적이지 않다, 뭐 그게 언제 가능하냐, 이제 이러는데, 우리가 1, 2년 생각하면 이건 꿈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시야를 좀 넓혀서 50년, 100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19세기 군이 우리가 이런 세대에 살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면 믿겠어요? 100년 전에 그 1890년대 살고 있는 분한테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100년 만에 이렇게 바뀌었어요라고 하면 아마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무슨 미친 저 이야기하냐고 그럴 겁니다. 10년 안에 이룰 수 있는 거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100년 정도의 긴 흐름에서는요, 못할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력을 그래서 발휘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계기에 의해서 이제 그게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당장 뭐 지금 정치인들 보고 뭐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은, 야, 이 기후 위기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걸 해결하겠어라고 하는데, 이제 그래도 하늘이 이제 저처럼 하늘을 믿는 사람은 하늘이 뭔 수레 쓰는 거예요. 이제 해서 어쨌든 인간의 변화를 이제 가져올 거라고 저는 그래도 좀 낙관하는 편입니다. 이게 뭐 이렇게 해서 인류가 전멸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느님이 인간이란 존재가 137억 년 동안 우주 진화의 열매거든요. 이 열매를 어떻게 이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의 그 공력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없어질 게 아니고,
정말로 이제 저는 정말 하느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하느님은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이 우주에 가득 차 있는, 또 여기에도 지금 저는 어떤 차원으로, 어떤 의식의 차원으로 저는 이제 계시다고 믿는 사람이고요. 또 그게 이제 동아 선생님 이제 그렇게 생각하신 거고, 뭐 그게 저는 뭐 기독교에서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다른 거지. 예, 그 어떤 그래도 보이지 않는 더 위대한 힘이 있고 더 위대한 정신이 있다라고 하는 걸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뭐 어떤 하늘나라에 계신 어떤 할아버지의 형상을 가진 그런 거는 이제 좀 이렇게 예, 그 좀 우리가 그 아직 인지가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을 때 어린아이 수준에서 생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차원이 있고, 그게 또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가 아직 충분히 이렇게 열리지 못했을 때 그냥 그 신에 대한 형상을 그렇게 이제 이렇게 뭐 생각을 해서 그래도 이렇게 없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라도 믿게끔 한 하나 이제 방편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우리가 그게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머물면 안 되고 신에 대한 그런 어떤 이해를 더 깊게 하면서 결국 내 안에 있는 신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나의 인격과 내 삶에서 구현하는 것이 핵심이고, 그렇게 만약에 본다면은 동양의 철학이 했던 것이 다름 아닌 그 신이란 이름 대신에 도라는 이름을 썼을 뿐이지 공자나 노자가 추구하고자 했던 것 역시 그 하늘의 도를 내가 깨달아서 나의 인격과 내 삶에서 그것을 구현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구현할 때 그걸 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를 깨달아서 덕을 펴는 일을 동양의 많은 성인들이, 현인들이, 철학자들이 그걸 하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전통을 순샘이 다시 학문이 너무 과거시험에 그냥 그냥 그런 도구로만 활용되고 하면 하고 또 한편으로는 오히려 피지배 계급을 억압하는 그런 기제로 이제 작동하는 것을 너무 안타까워 하시면서, 본래 학문은 그런 게 아니다. 도화덕을 깨달아서 그걸 통해서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고 우리 사회가 그런 어떤 도에 의해서 돌아가는 세상을 만들겠다. 그거예요. 그게 이제 핵심이고, 저는 원래 예수님이 펼치려고 했던 것도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동서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이 근대를 넘어선 그런 체제에 대한 우리 상상력을 이제 발휘를 해야 된다. 생명과 평화의 가치에 바탕한 새로운 정치 경제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한 거고, 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넘어선 지금은 이제 정말 우리가 충분한 과학 기술이 있거든요. 그걸 토대로 이런 불평등을 해소하고 자연과 공존하는 그런 기술, 그런 것에 바탕한 새로운 시스템 구축이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결국 인간인 거예요. 인간의 생각. 지금 자본의 힘으로 너무 이렇게 자기만 배부르겠다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너무 돈이 한 사람에게 독점되어 있는 이거, 그러면서도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겠다고 하는 정말로 그 1%도 안 되는 사람들이죠, 사실은. 대부분 뭐 부자들은 그러지 않는다고 보는데 그 탐욕스러운 1%의 자본이 있는 거죠. 그런 이제 사람들부터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는 결국은 자기의 생존조차도 어려워진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걸 깨닫고, 진정한 부는 그런 물질적 부가 아니라 정신적인 부. 자기의 어떤 정신적 성숙과. 이게 원래 그래요. 인간의 성장도 육체적 성장은 20살까지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성숙으로 가야 되듯이 끊임없는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원래 돈의 그 어원이 돈다에서 왔다고 해요. 이렇게 순환해야 되는 건데, 좋은 그 프로젝트에 쓰일 수 있게끔, 여기 이 성천재단처럼 좋은 일에 이렇게 돈을 쓰면 얼마나 이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돈 자체가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독점되면 이제 고이게 되고, 예, 그러면 이제 썩게 되고, 이제 그런 거죠.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이제 지금 학생들이 다 돈에 뭐 세상이 그러니까 다 돈에 쩌들려 있잖아요. 그래서 다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 돈 많이 버는 것이 다 1순위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 좋다. 돈이 당연히 필요하지. 우리 먹고 사는 그걸 자립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 중에서도 그걸 옛날 사람들은 자기 아까름 한다고 한다. 자기 아까름 해야 되지. 근데 예, 돈이 어느 정도 있으면 넌 충분할 것 같냐? 제가 이제 물어요. 그러면 어떤 아이들은 아, 이렇게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 어떤 아이들은 100만 원 갖고도 저는 살 수 있다고 하는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이제 좀 아, 그래도 한 1000만 원은 있어야지. 이제 이런 이야기 하기도 해요. 제가 이제 비유를 바꿉니다. 하루에 물 얼마면 너 충분할 것 같애라고 제가 바꿔요. 그러면 이제 어떤 아이는 또 뭐 아 1리터만 갖고도 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한 10리터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샤워까지 하고 하려면은 또 뭐 어떤 아이는 아, 저는 그래도 한 100리터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근데 100리터 이상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샤워까지 하고 이렇게 이 욕조에다가 몸을 담궈도 100리터면 충분해요. 보통 우리가 최소한 생존에 필요한 물은 1리터 정도면 이제 죽지는 않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세수도 하고 뭐 설거지도 하고 이제 이렇게 화장실까지 쓰려고 그러면은 10리터는 있어요. 10리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뭐 기본 생존권이라고 할까요? 그 정도로 필요한 게 한 10리터. 근데 이제 좀 넉넉하게 이제 쓰려고 그러면 한 50리터에서 100리터면 충분합니다. 암만 아니어도 100리터 이상 쓰기 어려워요. 한 사람이 하루 종일. 근데 반대로 이제 하루에 수도꼭지에서 물이 1톤씩 나온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게 너에게 꼭 좋은 일이겠니? 제가 물어요. 1톤이 수도꼭지에서 쏟아진다고 하는 게 꼭 좋은 일이겠니? 그러면 그 사람 뭐 해야 되겠니? 그거 관리하느라고 바쁜 거예요. 이제 그럼 큰 물탱크도 만들어야 되고 그걸 넘치면 이제 옆에 큰 저수지도 파야 되고 다행히 그걸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어떤 시스템을 개발하면은 마을 사람한테도 이로움이 되지만 그걸 자기 혼자 독점하려고 더 큰 저수지를 만들고 하는 방식으로 그럼 그 사람은 그냥 내 그 물 관리하다가 이제 인생 끝나는 거죠. 돈이 마찬가지다. 물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듯이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도 맞다. 돈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그 없으면 죽어. 근데 너무 많아도 그것에 노예가 돼. 너무 적어도 노예가 되지만 너무 많아도 그것에 노예가 돼. 물이 너무 많은 걸 뭐라 그러니? 홍수. 홍수가 더 무섭거든요. 돈에 잠식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한테 생각을 해봐라. 네가 어느 정도 돈이면은 혼자 그렇게 최소한으로 남에게 손 안 벌리고 살 수 있겠니? 그걸 네가 이제 지속 가능하게 그렇게 볼 수 있다면은 너는 돈의 주인이 되는 거야. 돈의 주인이 되는 것이 중요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 이야기를 이제 제가 해줍니다. 이제 그런 어떤 돈에 대한 인식의 전환, 돈을 정말로 소중한 것으로 생각하면서도 이제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또 반대로 어떤 분은 또 돈을 아예 막 혐오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저는 좀 균형이 안 맞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런 이 돈을 신성하게 생각하면서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 가능하다. 이제 그리고 어쨌든 예, 새로운 주체 형성이 이제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예, 이제 교육 운동 그리고 예, 그 밑바탕이 이제 결국 마음을 변화시키는 이제 영성 회복, 영성 운동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데 일단 이게 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는 예, 이 세계에 대한 이해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불연기연입니다. 동학에서 1863년 12월 10일 체포되기 바로 전에 11월에 집필한 이제 그 뭐 길지 않습니다. 한 두세 페이지 정도 A4 한 장 조금 넘을 거예요. 아마 이제 지금 그걸로 하면 근데 이 불연기연이라는 표현은 그 이전에 62년도부터 조금씩 나옵니다. 탄도유신급이라고 하는 이제 글에서 도인들의 마음이 급한 것을 탄식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동학 도인들이 제자들이 너무 빨리 뭐 도를 깨치려고 막 이렇게 이제 마음이 급한 것을 이제 경계하는 글입니다. 이 글에서 마음은 본래 비어서 물건에 응하여도 자취가 없는 것이니라. 마음을 닦아야 덕을 알고 덕을 오직 밝히는 것이 돈이라. 수은샘의 돈은요, 뭘 한 소식 듣는 게 아니에요. 덕을 밝히는 게 도고, 또 덕을 밝히기 위해서는 마음을 닦아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덕에 있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요. 요 사람이란 건 어떤 스승, 뭐, 이렇게, 어디, 누구 밑에 줄을 서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덕에 있다. 믿음에 있고 공부에 있는 것이 아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뭐, 책을 많이 읽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마음 바탕이 되는 그런 이제, 그게 더 중요하다. 가까운 데 있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요. 정성에 있고 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아닌 듯 하나 그러하고, 이때 불연기연이 나와요. 먼 듯 하나 멀지 아니하다. 이때 한번 나오고요. 근데 저때는 개념으로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이렇게, 일반적인 서술의 그, 한 표현에서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흥비가라고 하는 글입니다. 이게 이제 8월달, 63년도 8월달 정도에 이제 이것도 거의 최종적인 글인데요. 이글 보고 적을 보고 무궁한 그 이치를 불연기연 살펴내어 부야 흥야 비해보면 글도 역시 무궁하고 말도 역시 무궁이다. 무궁이 살펴내어 무궁이 알았으면 무궁한 이웃 속에 무궁한 데 아닌가. 아, 여기 이제 불연기연이라는 표현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처음부터 개념으로 한 건 아니지만 이제 63년도 무렵 한 여름 요 가을 무렵부터 조금 이제 이 불연기연에 대해서 깊게 좀 숙고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11월 달에 불연기연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한 편 쓰시는 거예요. 네. 이제 그래서 그 이제 첫 구절입니다. 노래하기를 천고야 만물이여 각각 이름이 있고 각각 형상이 있도다. 보는 바로 말하면 그렇고 그런 듯 하나 그로 그부터 온 바를 헤아리면 멀고도 심히 멀도다. 이 또한 아득한 일이여 헤아리기 어려운 말이로다. 나의 나된 것을 생각하면 부모가 이에 계시고 뒤에 디딜 것을 생각하면 자손이 저기 있도다. 오는 세상에 견주면 이치가 나의 나된 것을 생각하며 다름이 없고 지난 세상에서 찾으면 의심 큰데 사람으로서 사람 된 것을 분간기 어렵도다. 아 이같이 헤아리며 그 그러함을 미뤄오면 기연은 기연이나 그렇지 않음을 생각 찾아서 생각하면 불연은 불연이라. 왜 그런가? 태고의 천왕씨는 어떻게 사람이 되었으며 어떻게 임금이 되었는가? 이 사람의 근본이 없으며 어찌 불연이라고 이러지 않겠는가? 세상에 누가 부모 없는 사람이 있겠는가? 그 선조를 상고하고 상고하면 그렇고 그렇고 또 그런 까닭이니라. 그렇게 세상이 되어서 임금을 내고 스승을 내었으니 임금은 법을 만들고 스승은 예를 가르쳤느니라. 임금은 맨 처음 자리를 전해준 임금이 없구만은 법강을 어디서 받았으며 스승은 맨 처음 가르침을 받은 스승이 없구만은 예의를 어디서 본받았을까?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할 이로다. 나면서부터 알아서 그러함인가? 자연의 화에서 그러함인가? 나면서부터 알았다 할지라도 마음은 어두운 가운데 있고 자연의 화 있다 해도 이치는 아득한 사이에 있도다. 이게 이제 전문은 아니고 앞구절입니다. 앞구절인데 우리가 이제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생각하면 아버지로부터 왔고 또 아버지는 또 그 아버지로부터 왔고 그런데 첫 아버지는 누구냐 하면은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이제 불연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시초를 물어도 불연이고 또 어떤 이제 세상의 어떤 현상 이런 현상을 가능하게끔 하는 이게 원인이 뭔가를 할 때 그걸 이제 뭐 물론 요즘 과학이 이제 그런 걸 밝히는 겁니다만은 아직도 못 밝히고 있는 그런 이제 현상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는 아직도 경험적으로나 어떤 이성적으로나 못 밝히고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불연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먼 데를 겨 견주어 생각하면 그렇지 않고 또 그렇지 않은 일이요. 조물자에 붙여보면 그렇고 또 그러한 이치인죠. 이 조물자를 이제 그런 하늘님으로 풀이할 수도 있고, 그냥 물건이 만들어진 것, 이 물건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 그 이유를 더 깊게 보면 뭐 이렇게 해석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게 딱 맞는지, 딱 이게 맞다라고 아직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하늘님, 조물주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그냥 이 물건이 이렇게 된 그 이치 뭐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불연은 이제 그렇지 않은 것, 이제 그냥 직역하면 그렇지 않은 것이죠. 가늠하기 어려운 것, 경험할 수 없거나 암만 생각해도 이성으로 이렇게 파악할 수 없는 것을 불연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연은 그러한 것, 우리 감각으로 경험할 수 있거나 좀만 생각해보면 우리의 사유로서 알 수 있는 것, 경험과 사유의 대상이 되는 것을 기연, 암만 이렇게 우리의 감각으로도 알 수 없고 이렇게 파악이 안 되고, 또 우리의 이성이나 사유를 통해서도 도저히 그걸 알 수 없는 것, 이제 이걸 불연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뭐 별로 어렵지 않죠. 예, 여기까지는 이제. 근데 이제 이게 그 해석에 따라서 여러 학자들이 너무 분분하게 이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제 논란이 많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도훈 선생이 2021년도입니다. 이제 3년 벌써 이제 됐는데, 동경대전, 두꺼운 동경대전을 두 권을 이제 주해설을 내셨어요. 한 책이 700페이지, 두 권 합쳐서 1400페이지를 내셨는데, 그게 이제 2권에, 불연기연 그렇게 복잡한 논의가 아니야, 이러시면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불연이 곧 기연이라는 뜻이야, 뭐 이제. 이렇게 딱, 이게 불연이 주어고, 기연이 서술어라는 거예요. 불연이 기연이다, 이런 뜻이. 그래서, 굉히 시원하잖아요. 아주 그냥 한 큐에 그냥 너무 명쾌하게. 그렇게 어렵게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비비꼬고 하는데,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불연이 기연이란 뜻이야. 굉장히 명쾌하고 시원하긴 한데, 그러면서 이제 그 이 불연이 기연이란 의미가 뭐냐 하면서 이제 설명하시는 거는, 그동안 너무 이제 서양의 그 신에 대한 이해가 이 불연은 이제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이 서양의 신간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수직적인 그런 사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지고 이제 사기를 많이 쳤다는 거예요. 특히 성직자들이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이다. 성악의 신간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보이지 않는 그분이 뭐 이렇게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고 뭐 이러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이제 이렇게 지옥 보내고 뭐 이런 것들로 사기를 쳤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이 그것으로서 수직적 사고라는 말이 보통 수평적 사고, 수직적 사고, 수직적 사고를 얻는 원인 관계를 따지는 걸까? 네. 여기서는 이제 신을 너무 그 높은 곳에 두고 위계, 하나의 위계, 그 위계 중에는 이제 성직자, 사실은 눈앞에서는 이제 성직자들이 그 신의 권위를 대신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권위와 근력을 이제 부리는. 수직자 사고라는 말을 보편적인 말이 안 같았어요. 아, 예, 예. 그런 위계적인. 위계적인. 그런 어떤, 그런 어떤 권력의 위계를 가지고 이 민중들을 어떻게 보면 억압하는 그런 방식으로, 또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꼭 그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고, 아까 뭐 그 이제 그쪽 이야기도 좀 했습니다만은,
종말론 같은 걸 가지고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뭐 몇 년 안에 세상이 이제 망한다고 하는데 곧 이제 종말이 이제 곧 당도했다 막 이러는데 아니라고 하면은 이제 그 자기도 증명할 수 없고 아니라는 증명도 못하지만은 그게 맞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판단하기 어렵죠. 근데 처음에는 아 그럴 리가 없다고 하지만은 이제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한 열 번 들으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꼴을 보니 이렇게 해서 믿게 되는 거예요. 백 명 중에 한두 명은 이제 그런 식으로 믿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한 천만 명 정도 접근하면은 100분의 1이라 해도 얼마 정도 돼요? 10만 명이 넘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보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지고 그동안 종교가 너무나 많은 이제 사기를 쳐왔다라는 겁니다. 꼭 서학에 한정된 게 아니고 네, 어쨌든 도우쌤은 이제 그걸 네, 불연의 기연이라는 뜻은 이제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세요. 그런 거 하면은 이제 이도나는 이제 1920년대 예, 천도교의 대표적 이론가인데요. 당시 개벽 잡지의 이제 주간이기도 했고 신인 철학이라고 하는 이제 그 예, 작은 책자입니다만은 그 책을 당시에 안 읽은 지식인이 없다고 할 정도로 이제 그랬던 분인데 이분은 이제 서양 철학을 가지고 와서 동학을 이제 재해석하신 분이에요. 그 이제 중에서 이 불연기연을 해석을 하시면서 반대 일치의 진리다 이제 이렇게 그 해석을 하셨습니다. 그 관련된 구절을 하나 이제 보면은 반대 일치란 무엇인가? 위치에서는 동서남북, 색에서는 청황흑백, 질에서는 생멸소장, 가치에서는 선악화복 등등의 무수한 모순된 상대가 궁극 우주 전일적 원리에서는 일치된다는 것이다. 현상에서는 다 다양한 동서남북, 뭐, 선악, 화복, 뭐, 다 다르게 이제 나타나지만, 형형색색으로 다 다르게 나타나지만, 근본에서는 하나다. 이런 의미를 이제 이야기하는 걸로, 그렇게 이도나의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불연기연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저는 도우스님의 그 불연의 기연이다라는 뜻도 그것도 저는 틀린 게 아니고 예, 그것도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절반만 맞다고 생각해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 다음 절반이 있다라는 거예요. 불연의 기연이라면은 또 반대로 기연에 빠져가지고 불연에 빠져서 그렇게 오류를 범하는 사람들, 또 그게 그런 영적 사기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듯이 기연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보이는 것만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 더 많죠. 세상 사람들 중에는 하늘님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이제 눈에 보이는 그런 것만 믿고 돈만 믿고 어떤 세속적인 어떤 그런 것만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 더 많잖아요. 그거에 대한 경계도 저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서양 근대가 바로 기연에만 이제 예, 그 몰두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연기연의 1차적 의미는 하느님이 계시다. 예? 그 세상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듯이 하느님은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돈이 최고지 그런 게 아니라 하느님 계시다. 그런데 그 하느님을 어디서? 하늘나라에서 찾지 말라. 저 공중에서 찾지 말고 천국에서 찾지 말라. 네 몸에서 찾아라. 네 안에서 찾아라. 그리고 뭐 그런 표현은 안 하셨지만은 가난한 사람들의 눈빛에서 찾아라. 뭐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서학에 빠진 사람들, 즉 불연에 빠진 사람들에게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늘도 없다라고 하면서 각자 위신, 순 선생님의 가장 큰 문제의식은 특히 종교적 문제의식은 각자 위심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각자 위심은 하늘과 분리된 마음이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거예요, 이거. 이게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고, 네, 그렇다면은 저 불연 기연도 마찬가지로 기연만 믿고 사는 사람들에 대한 경계의 메시지다.
그러니까 불연에만 빠진 사람에 대한 경계, 이게 이제 도유생의 해석이죠. 그것도 맞고 그런 측면도 있고, 또 기연에만 빠진 사람들에 대한 경계, 그것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기연에만 빠진 사람들한테는 하늘님이 실제 하셔. 정말 계셔. 없는 게 아니야. 이 우주가 그냥 우연히 이렇게 해가지고 네가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야. 너는 필연적인 우주의 섭리에 의해서 태어났고, 또 지금도 그 우주 기운으로 네가 지금 숨도 쉬고 그 또 천지의 그 곡식으로 네가 지금 먹고 살고 있는 거 아니냐. 또 네 안에는 그 우주 생명이 계신 거야. 그래서 네가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 씀씀이 하는 이 모든 것이 그 작용에 의해서 가능한 거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걸 이제 내유신령 외유기화라고 이제 선생님이 표현을 하신 거잖아요. 모심의 의미를 내유신령 외유기화. 그래서 그렇게 하느님이 작용하셨기 때문에 네가 생명으로 태어날 수도 있었고 지금도 살고 있는 거야. 네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이 그거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서학하는 사람들이 말하듯이, 천주학하는 사람들이 말하듯이 저기 계신 거 아니야.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불연기연이 하고자 하는 1차적 의미는. 그래서 하느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도 실제 하신다. 내유신령 외유기화로 작용하신다. 또 서학하는 사람들한테도 저 멀리 초월적으로 계신 게 아니다. 하늘나라에 계신 게 아니다. 또 이제 천주시리에서는 궁극적 기원, 제1원인, 이제 이게 사실은 그동안 중세 철학에서 이제 신 존재 증명으로 이제 해왔던 거죠. 그게 마테오 리치 천주시리에도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최초의 기원을 찾는 방식으로 그렇게 논리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증명하는 거죠. 그래갖고 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은 증명되어야 될 존재가 아니라 내 몸으로 체험되어야 되는 존재라고 이제 이렇게, 그게 불연기연의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에 대한, 그 하느님에 대한 이제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된다라는 게 이제 1차적인 의미고요. 근데 이걸 좀 더 확대시키면 신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이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이나 이런 데만 빠져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대부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또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런 이제 이렇게 불균형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쪽은 이제 종교고 이쪽은 과학이겠죠. 그게 이제 펼쳐져서 이걸 같이 봐야 된다. 불연적 측면과 기연의 측면을 같이 봐야 된다. 드러난 현상도 열심히 탐구하고 그것의 뭐 이 원인과 이런 것들을 이제 규명하는, 이게 이제 주로 과학이죠. 그리고 이제 숨겨진 질서, 보이지 않는 자원, 이게 이제 형이상학, 철학이기도 하고, 이제 종교도 다, 욕을 이제 더 이렇게 중시했던 거죠. 근데 이것이 따로따로 놀았단 말이에요. 근데 드러난 자원, 보이는 자원도 이제 관찰하고 탐구해야 되지만은 또 숨겨진 질서, 이거에 대한 또 탐구도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불연기연 살펴내요. 흥비가 맨 마지막 구절이 불연기연 살펴내요란 말이에요. 불연으로도 보고 기연으로도 보고. 그래서 이런 과학적 인식과 종교적 인식의 통합이 필요하다. 이게 사실 대승기신론소, 원효 스님의 대승기신론소에 보면 일심계이문을 해석하면서 이 그 이문은 하나는 생멸문이고 하나는 진여문이거든요. 진여문이 더 좋은 것 같지만은, 하지만은 결국은 진여문도 하나의 이분법적인 분별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진여문과 생멸문, 진리와 뭐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세상의 다양한 이런 분별상들, 이것이 사실은 더 근원적으로 보면 일심으로 귀결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대승기신론의 핵심적인 메시지고, 그걸 원효 스님이 설명하는 가운데에서 불연이 대연이라는 표현을 쓰시거든요. 그런 각각의 현상의 다양한 차별상들이 결국은 근원에서는 하나로 통합된다.
그게 진념문이 더 좋, 성미속보다 더 좋은 이런 차원이 아니고 성가속, 유무 이런 일체의 분별을 넘어선 더 근원적인 차원에서 통합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표현을 쓰시거든요. 저는 수은쌤이 대승기신문서를 저는 봤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저는 좀 착안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증명은 안 되죠. 뭐 증명할 수 없습니다. 이 불연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 그럴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일체의 그 드러난 현상 그 근원에 있는 통일적인 그것을 이제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이 사진은 뭐냐면 그냥 보면은 섬이 세 개인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거는 자세히 보면은 이제 벌써 이건 붙어 있어서 이제 이미 이거는 하나의 섬이죠.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세 개의 섬인데 자세히 보면 두 개의 섬이고 근데 밑에는 어떻겠어요? 물이 좀 더 내려가면은 하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또 이 수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예, 우리가 어떤 그 레이어, 어떤 층에서, 층 차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세 개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서양의 형식 논리야. 이게 안 맞는 거야.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요게 늘 맞는 건 아니라는 거. 오히려 우리의 현상의 경험은 그렇지 않아. 1 더하기 1이 2가 아닌 경우가 더 많다. 그래서 그런 형식 논리를 넘어서서 그런 다양한 개별적 현상들을 다 인정하고 존중하지만 그것이 또 근원에선 하나다라고 하는 거. 우리 인간이 개별적으로 다 자기의 개성과 이런 걸 갖고 있지만 또 사실은 우리가 근원에서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다 어떤 지구, 천지라고 하는 어떤 생명의 근원에서부터 온 것이고 또 뭐 어떤 측면에서는 하느님의 그 우주 생명의 기운으로부터 우리가 다 왔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실은 하나의 형제 자매.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실은 생명들이 하나의 형제 자매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런 이제 차별과 이런 어떤 폭력과 이런 전쟁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선생님의 이제 불연기원의 2차적인 의미는 이런 이제 세계에 대한 인식을 이렇게 좀 더 통합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측면에만 그 보이는 것만 갖고 서로 너무 구별하고 싸우지 말고 이것이 근원에서는 통합되어 있다고 하는 이제 이런 인식을 통해서 좀 그런 갈등과 분열을 좀 넘어서자 이런 이야기를 저는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하나의 해석의 가능성으로서 요 두 번째까지는 저는 선생님이 생각을 하셨다고 봅니다. 요까지는 저는 이제 요까지 이 두 가지는 이미 선생님도 염두에 두고 이제 이 불연 기원을 내놓으셨다고 보고 세 번째 이제 아니다 그렇다라는 논리로까지 이걸 해석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김지아 선생이 요걸 이제 하신 거예요. 이렇게 아니 불연 기원을 이제 아니다 그렇다. 이게 논리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겁니다. 하면서 이거는 변증법을 넘어서는 그런 이제 생명의 논리이고 포월의 논리다. 포월이라고 하는 거는 포용하면서 넘어선다는 뜻이에요. 생명의 진화의 역사를 보면 생명의 진화는 이전의 그 개통 발생은 개체 발생은 개통 발생을 반복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우리가 이 그 세포 두 개가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지금 거의 뭐 1천조 억개 정도의 세포라고 하는데 이렇게 세포 분열되는 과정에서 그 모든 생명 진화의 그 과정을 다 밟는다라고 하는 이제 그 이야기죠. 근데 이 그래서 생명의 진화는 이전의 단계를 부정하고 넘어선 게 아니라 이전의 진화의 그 정보를 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발전하는
그렇게 발전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어쩌면은 137억 년 전에 어떤 예, 물질 입자의 그 기억도 다 있고, 그리고 그 단세포일 때 예, 아메바 시절의 어떤 그런 그 기억까지도 우리 안에 다 있다라는 이제 뭐 그런 이야기라고 해요. 저는 뭐 자세히는 모르는데, 예, 그래서 생명의 진화 원리가 바로 포홀의 논리라는 겁니다. 그걸 부정하고 변종법처럼 부정하고 종합 지향해 버리는 지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진보의 논리이긴 해요. 역사의 진보는 그런 식으로 뭐 왔다고 볼 수 있는데 생명의 진화는 그런 식으로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를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좀 그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다 품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낱낱이 이렇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살아 있는 거예요. 공동체가 어우러지지만 그 낱낱의 그 개별성을 다 존중하는 마치 오케스트라가 어우러지는 이런 것들이 포홀의 원리죠. 근데 이제 변종법은 이제 그와 좀 달리 예, 이제 가장 발전된 하나로 통일하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예, 가장 뛰어난 그걸로 이제 통일해 버리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어떤 그 밑바탕에는 정복과 지배의 논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양의 논리의 근원은 늘 분열해서 분열시키고 그 다음에 정복하라. 그래서 변종법 안에도 그런 논리가 사실은 숨어 있다고 보는 것이 이제 오늘날의 포스트 콜로니얼 학자들이, 그러니까 식민주의를 비판하는 탈식민주의 학자들이 이제 변종법까지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 탈식민주의 학자들은 제3세계 학자들이 많아요. 여기 이제 그 팔레스타인이라든지 또 북아프리카라든지 또 라틴 아메리카 또 여기 아시아 이쪽에 이제 학자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제1세계 유럽 중심주의 백인들이 자기가 학문의 중심이라고 했던 그것을 이제 깨부수면서 그 니네들이 그동안 했던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제국주의 폭력의 역사하고 다른 민족을 억압하는 거 아니었냐. 그리고 그게 사실은 형식 논리학뿐만 아니고 변종법 속에 이미 그 논리적인, 왜냐하면 그 어떤 사유의 기반이 되는 게 논리이기 때문에 그런 논리의 바탕에서 그런 사유가 싹트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유의 이면에 있는 서양의 모든 학문의 근원에 있는 형식 논리와 변종법이라고 하는 논리를 이제 깨부수는 거예요. 그 포스트 콜로니얼 학자들이.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엘렌 숙스라고 하는 그런 분인데 변종법을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이것이 오히려 피지배 민족 또 여성 사회적 약자를 억압하는 그런 논리로 사실은 작동됐다. 근데 이제 이게 이 윤노빈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김지하 선생님의 친구이기도 하고 이분이 신생철학이라고 하는 책을 내요. 그 책에서 이분은 독일에 가서 헤겔로 박사를 하신 분이에요. 자기가 독일에서 헤겔로 박사를 하고 왔는데 그때는 몰랐죠. 몰랐는데 귀국하고 와서 동학을 만난 거예요. 만나서 동학을 공부하고 보니 야 자기가 공부한 게 다 그런 어떤 식민 지배 뭐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서양 문명이 얼마나 엉터리라고 하는 것을 이걸로는 모든 민족이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상이 아니라고 하는 걸 이제 자극을 하는 겁니다. 하면서 이제 자기가 논리적인 그런 이제 그걸로 변종법을 비판을 해요. 그 이거는 이제 아까 탈식민주의 그거랑 관계 없이 비판을 하더라고요. 김지하 선생이 거기에 영감을 이제 받은 겁니다. 그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 친구인데 윤노빈이라고 신생철학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하여튼 그러면서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이게 이제 컴퓨터도 0-1이잖아. 0-1 가지고 무수한 이런 정보들을 지금 이제 이렇게 만들어내고 해석하고 하는 거죠. 0과 1의 이것이 계속 이제 교차되면서 이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이게 결국 이제 0과 1 이 원리 이게 생명의 원리이고 오늘날에 또 이런 컴퓨터의 원리이기도 하고
이게 이제 결국은 포용하고 넘어서는. 그래서 보수와 진보, 좌와 우, 남과 북, 이런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나 이런 분열적인 갈등 속에 있는 거죠. 근데 예, 이게 어느 게 좋고 어느 게 나쁜 게 아니고 다 이렇게 포용하면서 넘어서는. 예, 역사 청산도 좋은데 예, 더 큰 마음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게끔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가는 그걸 일일이 하나하나 청산하려고 하면은 또 그거에 대한 또 반대급부가 또 나와서 결국 악순환이 된다. 그래서 원래 종교는 뭐 또 그런 측면도 있죠. 그런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측면도 있겠지만 원래 종교라고 하는 거는 동학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도 그렇고 석가모니도 그렇고 모든 것을 포용하고 예,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걸 정의를 실현하고 또 이런 차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또 존중돼야 되는 이제 그게 법과 제도적인 또 정치적인 영역에서는 이제 또 그런 게 필요하겠지만 동학은 이제 더 큰 또 층위에서 더 높은 층위에서 또 결국은 그런 방식으로는 진정한 인간의 평화, 진정한 인간의 사랑을 구현하기는 어렵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그런 이제 진정한 화해와 평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좌와 우, 진보 보수 이런 걸 넘어서서 예, 그냥 문제가 있지만은 그것을 포용하고 다시 넘어서야 되는 거지 그것을 다 죽여버리고 아니라 그래서 다 죽여버리고 그런 방식으로는 새로운 세상이 안 오지 않겠는가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불연기원의 세 번째 해석의 가능성 바로 아니다 그렇다 이것이 서양의 형식 논리도 넘어서고 변정법도 넘어서서 새로운 정말 생명의 논리이고 화해의 논리이고 원효 스님이 하고자 했던 그 신화쟁론 그런 예, 그런 그리고 이제 이 남북을 화해시킬 수 있는 그런 예, 이 인식론이면서 또 새로운 논리가 바로 불연기원이다. 근데 이 세 번째까지는 순샘이 생각하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날에 그렇게 이제 새로운 가능성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는 거죠. 하면서 이걸 포월의 논리로 또 앞으로 우리가 모든 어떤 학문의 기초가 되는 그런 논리학으로 만약에 이제 한다면은 이렇게 해석될 그런 필요가 있다. 포월과 소매, 소매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포월이란 말을 제일 먼저 하신 분이 전 잘 이 책 안 읽어보고 이제 어떻게 이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게 떠서 지금 한 건데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찾아볼게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포월이란 말을 포월도 새로 만들어낸 말이고 손에도 새로 만들어낸 말이고 원래 포월이란 말은 포용 포용하고 총을 한다는 그 말은 금방 오는데 네, 예. 손에 모르겠어요. 저도 찾아보니까 소외의 긍정적 극복이라고 소외? 나와요. 소외를 긍정적 소외의 긍정적 극복. 네. 네. 교수님 포월이 통섭이랑은 다른 거죠? 비슷해요. 예. 좀 다르죠 물론. 예. 똑같은 말은 아닌데 예. 이제 상통하죠. 상통하지만은 예. 이제 어쨌든 안에 모순과 분열을 그 자체로 완전히 해소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포용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보자 이런 논리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저는 김진석 교수한테 배운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켄 윌버라고 미국의 통합사상가가 있어요. 켄 윌버의 책에서 이 모든 것의 역사인가 아마 그 책에서 좀 본 것 같은데 그 책에 포월이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좀 전에 제가 언급했던 생명 진화는 이 포월의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져 왔다라고 하는 거기서 저는 이제 처음 봤던 거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김진석 교수가 저 포월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계속 이제 작업을 해오신 걸 이제 최근에 이제 좀 알게 됐어요. 저 책을 제가 읽어보진 못하고 어쨌든 이 포월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같고, 이제 불연기원을 아니다 그렇다라고 만약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당연히. 예, 그러면은 이렇게 좀 발전시킬 그런 여지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제2의 추계 시대라고 생각이 돼요. 야스퍼스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자가 1949년도에 이제 논문에서 추계 시대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때 이 추계 시대는 기원전 8세기부터 기원전 2세기까지 한 500년 동안을 이제 추계 시대라고 해요. 요 시기에 세계적인 종교와 철학이 다 나온 거예요. 예. 그 당시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다음에 유대교의 유일신앙이 확립되는 게 BC 6세기. 그다음에 인도의 그 불교와 자이나교 같은 게 다 나오는 것도 BC 6세기입니다. 고기고 공자, 노자 뭐 요 시기가 또 고시대예요. 그래서 예, 중요한 4대 지역에서 세계적인 종교와 철학이 탄생한,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어떤 비약이 일어났던 시대. 요게 이제, 그래서 이 시대를 추계 시대라고 야스퍼스가 불렸어요.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우리는 19세기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 추계 시대는 뭐 1, 20년 만에 변하는 게 아니고 몇백 년에 걸쳐서 이제 변동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시작이 19세기 정도라고 보고요. 예, 이런 서양 근대에 대한 어떤 반성이 이제 시작된 그런 이제 제국주의에 대한 어떤 그런 반성과 극복의 노력이 시작된 19세기부터 오늘날까지, 생태계 위기가 정말 심각해진 오늘날까지 이제 한 150년 정도 됐죠. 요 시기가 지금 제2의 추계 시대를 우리가 건너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고요. 예. 서양 근대의 급속한 평창과 산업화, 민주주의 도래와 함께 동서가 충돌하면서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초래했죠. 예. 그런 이제 한계와 위기가 깊게 드리우고 있는 시기입니다. 근데 이제 위기는 동시에 또 새로운 기회이기도 한 거죠. 예. 새로운 영적 도약에 또 새로운 문명 전환에 예. 그런 기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뭐 오늘 약간 우울한 말씀도 했지만은 저는 위기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예, 새로운 세상, 예, 새로운 어떤 이렇게 도약, 예, 그게 오히려 저는 더 방점을 좀 두고 싶고요. 첫 번째 추계 시대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계급적인 문제, 평등 문제, 인권, 여성성의 문제, 예, 그리고 지금 지구가 이렇게 병대로 가고 있는 이런 문제들. 그래서 무생명의 아픔과 고통에 대한 공감의 영성이 함께 요구되는 시기가 이제 첫 번째 추계 시대의 문제 의식하고는 이제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시기의 가장 큰 문제는 전쟁이었어요. 당시가 천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옛날에 그 개척하지 못했던 청동기 갖고는 개척하지 못했던 땅을 이제 개간이 가능하면서 광범위한 영토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가 바로 그 시기예요. 그때 공통점이. 그러니까 그 전쟁에 신음하는 그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구제하기 위한 그 사상이 바로 4대 문명으로 나타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제 그와 다른 그런 이제 또 국면이기 때문에 예, 이런, 또 이제 새로운 또 어떤 사유가 필요하고요. 그것이 바로 이제 동학으로 그런 새로운 사유의 어떤 그런 대안 사유를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동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각 문화권으로 분화되었던 인류의 정신적 유산들이 또 한편으로는 통합적 영성을 요구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동학을 비롯한 한국 근대 신종교의 개벽 사상은 세계사적 측면에서 두 번째 이런 정신적 영적 도약의 가능성을 예고하고 또 그 길을 제시한 그런 획기적인 문명 전환의 사상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거기서 이 불연기원 또 시천주 다시 개벽 이런 사유들을 우리가 깊게 한번 성찰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한두 분 받아보겠습니다. 불연기원을 정신
정신과 물질로도 볼 수 있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물질을 기연, 정신을 불연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또 유무로 볼 수도 있겠죠. 예. 어쨌든 예. 드러난 것과 드러나지 않은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헤아릴 수 있는 것과 헤아릴 수 없는 것, 뭐 이렇게. 어쨌든 그것을 이제 둘로 보지 말고 그런 이분법적 세계에서 넘어서자 이런 이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네,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